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하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삿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랬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 먼 훗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여기까지 가사였습니다. 아이패드 들고 온다는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기억나는 데까지 불러드리려고. 와,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성경입니다. 이제 님이 다가오시는데 우리 마음이 기쁘고 설레야 한단 말이죠. 그 마음을 느끼라고 복음들이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을 뉘우치는 대림 시기가 아니라 오시는 님에 대한 설레임이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번져가야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그 구원의 업적이 이제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동안 나를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느님, 이제 남은 일은 빨리 오십시오. 에? 우리 자식들 왜 어디 먼 데서 온다 카마. 물론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릅니다만은 자식도 자식 나름이겠죠, 그죠? 오자마자, 어머요, 내 용돈 좀 한 번 더 줘서, 뒤에 광해 순 칸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자식이, 응? 그 놈의 자식이 있는가, 아마. 왜, 자식 중에 정말 이쁘고 곱게 키워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진짜 원하는 대로 진짜 그렇게 잘 커준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이 오면 마음이 막 설레고 벅찬단 말입니다. 몰라, 나는 자식을 안 키워봐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 내가 정말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근데 제가 인간의 자식을 안 키웠지만 신앙인의 자식은 키우고 있죠.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추수는 제 몫이 아니니까 뭐 기다리는 거지만 때로는 저한테 얼마 전에는 제가 장장 16페이지나 되는 손편지 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감사하다고. 요새 누가 편지 씁니까? 카드도 제대로 안 쓰죠? 근데 그분은 자신의 이 삶을 꼬박 꽉꽉 채워 담아가지고 손편지로 컴퓨터 타자도 아니고 그 정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삶의 여러 단편들을 열어보이고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썼겠죠. 그 기쁨이 그냥 편지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차마 소개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개인사가 너무 단계 있어가지고. 자, 오늘 12월 21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24일 전향, 25일 성탄 당일 전까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준비된 전례들, 설레이고 벅차오름이 점점 피어나는 그 가운데 오늘은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 이거 읽을 때 오늘 잘 읽어주셨지만 간드러지게 읽어야 돼. 내 연인의 소리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 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래 읽기는 좀 그죠? 예. 산을 뛰어 오르고 언덕을 뛰어 넘어 오잖아요. 로미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로미오, 당신은 어디에 가면 얼마나 찐맛 없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는 이제 다가오는 연인에 대한 그 설렘과 벅차오름 여러분들 다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야 결혼했지. 안 가면 결혼 왜 합니까? 안 가도 결혼을 하기는 하더라. 옛날에는 부모님이 그냥 짝짓이죠. 니는 자하고 결혼해라 하면 예, 가고 그냥 결혼했지. 어새는 근데 그래 안 하거든요. 다 연애하지. 근데 이제는 연애도 안 해. 그냥 혼자 살고 말지.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설렘의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이성을 만나서 막 푹 빠져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의대끼나 제의대끼나 나는 죽어도 이 사람밖에 없다 이래가 철없을 때 결혼을 해가 아이고 결혼하고 보이기는 이제 자식이 눈에 들어오죠. 또 자식하고 사랑이 빠집니다. 그죠? 야는 내가 외동동 지키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먹이 살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크면 아빠 내한테 주기 뭐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슴이 철렁하는 시기가 보통 여성 나이 한 50대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 삶을 지속했나. 뭐 이런 느낌이 이제 그때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때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낙이겠거니 저게 낙이겠거니 대학에 들어가는 게 낙이겠거니 직장을 취하는 게 낙이겠거니 가족을 꾸리는 게 낙이겠거니 자식을 낳는 게 낙이겠거니 그렇게 해서 막 정신없이 계단들을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보면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신 차리려면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 계단들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가장 마지막 종착지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 그리스도교적 희망. 영원에 대한 갈증. 그걸 희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해 주실 분에 대한 내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동과 기쁨, 설렘. 그러니 유한한 것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 마음속에 가장 근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희망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쁨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는 불인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더 가중되면 이 불은 더 활활 피어오르는 거죠. 에라 잘됐다. 그래. 아이고 씨, 이 더러운 세상 빨리. 나는 영혼에 대한 희망만을 그렇게 영혼에 대한 불이 점점 더 커지다 보면 순교도 하는 거예요. 다른 희망이 없어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 절어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푹 절여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을 온전히 간직하고 신앙 안에 머무를 때는 세상에 대해서 점점 더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면서 이 전에는 아름답던 것들이 나중에는 혐오로 바뀝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된 거죠. 나에게는 세상이 곧 쓰레기입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오히려 나에게는 더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껴안으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영원 안에서 얻어질 것에 대한 희망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아들 중에 그런 아들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은총시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나마
지가 지금까지 모은 그 달란트가 아까워갖고 못 쉬는 기라. 그 당일날 이 멍청한 아가 이거 그날 지나고 나면 아무 자기도 소용없는 그 종이 쪼가리인데 그거를 빨리 써갖고 뭐 지 좋아하는 거라도 몇 개 얻어먹고 아니면 친구 뭐 간식이라도 사주게 되는데 야는 그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른들의 현실과 크게 진배 다름 없습니다. 꽁꽁 쥐고 있는 게라 이거 들고 뭐 하겠다고 계획을 바짝바짝 세워놨어. 뭐 내 나이 70에는 은퇴해갖고 이 저푸른 초원 위에 띠리리리리리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는데 그 전에 뭐 그림 같은 집고 자시고 뭐 없어 뭐 뼈마디가 끼끄덕끼끄덕 떼는데 이제 뭐 낙도 아니고 이제 병원 가까운 아파트 살고 싶고 이거는 갈게네. 근데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서 살지 지금은 좀 다행이다 그죠?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또 사나 그걸 그죠? 네. 자. 자, 뭐 실땜설은 이제 그만하고 복음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무엇에 기뻐하느냐? 어떤 것에 설레어 하느냐?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아기들은 태어난 아기 말고 태중의 아기들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있어야지. 그죠? 뭐 눈이 아직 형성이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비겠습니까? 예를 들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 이 잉태 소식을 듣고는 한창 형성되고 있는 중이겠죠. 수정란 뭐 세포 몇 개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벌써 한 6달쯤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꼴을 갖추고는 있겠지만 아직 엄마 뱃속이란 말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거라고는 빛이 있다, 빛이 없다 이 정도겠죠. 거기다가 엄마가 뭐 옷 덮고 있으면 지가 뭐 빛 속에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 알 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그렇게 보존되어야 되고요. 한마디로 시각적 자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사는 한 영혼입니다. 그죠? 소리는 어떨까요? 뭐가 들리긴 들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귀 덮고 사람들 대화 듣듯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음성을 분별하죠. 자기 안에 그걸 분별해낼 지식이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뭐가 들리긴 하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아기는 무엇으로 기뻐 뛰었던 것일까요?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죠. 가끔가다 그런 거 못 봤습니까? 강세이가 벽 보고 짖는 거 못 봤어요. 그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벽이나 모아서 지가 뭘 발견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동물들은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갑자기 시커먼 밤에 아무도 없는데 감시 카메라로 아무리 봐도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공간에 다 대고 막 갑자기 막 놀란 듯이 짖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태중에 있는 아기들의 영혼은 영적인 감각에 반응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 인물은 아기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의 영혼, 거룩한 영, 그 자극으로 인해서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기뻐 뛰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시각적인 자극을 둔감하게 만들어가고 이 청각적인 자극을 둔감하게 만들어 갈 때 역으로 영적인 자극이 깨어납니다. 그렇게 하라고 어르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눈이 침침해져가고 귀도 잘 안 들리죠. 왜 그럴까요? 이제 내적 사정에 집중해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삶을 재료 삼아서 내가 이 재료의 삶을 하나 들고 와서 그에 대한 올바른 검토를 거쳐서 하느님 앞에 용서받을 것이 있으면 기꺼이 가져가서 그것을 잘못했다 뉘우치고 깨끗이 털어내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세 번째 나이, 외국말에는 첫 번째 나이, 두 번째 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Primera edad, segunda edad, tercera edad, 세 번째 나이라고 해서 노년기를 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이는 성장하는 나이죠. 좌충우돌하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나이는 자신을 구축해 나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나이죠. 가족을 꾸리고 직장을 얻고 뭐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나이는 하느님께 헌신해야 하는 지혜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냐?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나이를 허송세월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누군가에 대한 원한, 증오, 돈에 대한 탐욕, 심지어는 정치계로 이제 눈을 돌리면서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진행이 되면서 안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훗날 자신의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하느님 앞에 들고 갈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바라보게 되겠죠. 이만큼 비참한 일이 따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긴박감을 자신들이 느끼고 있느냐? 느낌 뭐라도 할 거예요. 사람이 왜 발등에 물 떨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언어가 우리가 책을 한번 봐도 익혀지지 않는 건 발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해외 나가서 물건 살라고 하는데 말을 못해갖고 큰 돈 한 장 떡 내밀고 잔돈 푼돈 몇 개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답답하게 살아보면 아 이게 말이 필요한 거구나. 어떻게든 말을 배우고 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함이 생기고 말이 느는 거지 자극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할 만한 자극들을 항상 놓아두십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악녀 옆에 성인 난다고. 그래요. 항상 보면 주변에 나를 키워줄 만한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로 인해서 하느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고 당신께 초대하려고 하는가? 엘리사벳은 자신의 태중의 아기가 뛰노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오시는 분이 주님의 어머님이심을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축복을 던지죠. 그게 성모송의 두 번째 파트잖아요. 어제는 성모송의 전반부 나왔고 오늘은 성모송의 두 번째 파트 나옵니다. 그죠?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게 성모송의 앞부분이잖아요. 뒷부분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엘리사벳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론 마감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어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